안녕하세요. 북트래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작품은 역사책으로는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사마천이 지은 사기는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지요. 동서양의 온갖 역사를 기록한 방대한 책들 가운데 사기만큼 풍부하고도 뛰어난 기록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한무제 때 태사랭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태사랭의 직무는 공식 문서를 보관하고 왕의 언행을 기록하면서 천상과 지상의 조짐과 징조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기록하는 게 주된 임무였습니다. 그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훌륭한 역사가로 탈바꿈하여 제왕학 분야에서 크게 이름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마키아벨리를 닮았습니다. 또한 역사가이면서도 하늘의 뜻을 살폈다는 점에서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쓴 플루타르코스를 쏙 빼닮은 듯한 인상을 줍니다. 플루타르코스도 무려 30년 동안이나 델포의 신전을 지키는 신관으로 지내면서 아폴론의 신탁을 해석했기 때문이죠. 사마천이 사기라는 방대한 역사책을 남기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진시황의 분서갱유가 한 원인이 되었지요. BC 221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중앙집권적인 통치방식에 비판적인 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던 제자 백가의 저서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460여 명의 학자들을 생매장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진나라는 그런 비극이 있고 나서 불과 7년도 지나지 않아 멸망하고 말지요. 진나라 말기에 진승과 오광이 난을 일으키고 뒤이어 항우와 유방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펼치는 와중에 진나라는 멸망하고 항고조 유방이 천하를 차지하게 됩니다. 새롭게 출범한 한나라가 차츰 안정되자 분서갱유 사태로 인멸된 책자를 체계적으로 되살리는 복원작업이 진행되고 태사랭에게 완벽하고 체계적인 역사책을 집필하라는 임무가 부여됩니다. 과거의 역사와 문헌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기록하는 일은 사마천보다 앞서 태사령 직책을 맡았던 부친 사마담에게 맡겨져 있었으나 미완성인 채로 남겨졌고 그 역사 기록 작업이 아들인 사마천에게 유업으로 남겨진 끝에 BC 97년에 사기로 완성된 것이죠. 사기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2100년 전에 쓰여진 역사책이며 궁형을 당한 사마천이 오로지 개인의 힘으로 이룩한 거대한 성과였습니다. 또한 당시만 하더라도 책은 종이에 쓰여진 게 아니라 주간에 쓰여졌고 소가족권으로 일일이 엮어매는 형태였는데 전체 52만 6500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 얼마만큼 많은 대나무 쪽에 쓰여졌을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득하기만 합니다. 사기는 전체 130장으로 이루어진 웅편 거작이지요. 황제들의 역사를 기록한 사기 본기는 12장이며 제후들의 역사를 기록한 사기 세간은 30장입니다. 황제와 제후들을 보좌했던 영웅적인 인물들을 다룬 사기 열전은 70장에 이릅니다. 여기에 더해 각 시대의 연표를 기록한 사기 표가 10장이고 제도와 문화를 다룬 사기서가 8장입니다. 인물 전기로만 따진다면 모두 112장인 셈인데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 단지 50명의 영웅들을 다루는 데 비해 사기가 얼마만큼 더 풍부하고도 방대한 인물들을 다룬 저서인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지요. 사기가 다루는 역사의 범위는 무려 2600년에 이릅니다. 사마천이 2100년 전의 인물이니만큼 그가 기록한 역사가 얼마나 까마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만합니다. 아주 먼 옛날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가 다스리던 시절만큼이나 아득한 신화의 세계까지도 역사로 다루는 셈이지요. 그런 까닭에 사기 본기의 초반부인 오제본기, 하본기, 은본기, 주본기는 신화와 전설과 역사가 혼재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은본기에 실린 사마천의 기록들은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 덕분에 구체적으로 실증되었으며
사기의 기록이 얼마만큼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쓰여졌는지를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사기는 그 규모만으로도 엄청난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21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읽어도 여전히 흥미롭다는 점이지요. 사마천이 그만큼 뛰어난 문장가였고, 그의 역사관이 그만큼 현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는 서양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헤로도토스만큼이나 부지런했습니다. 그는 고문서의 기록이나 풍문 또는 전설로만 존재했던 희미한 과거를 찾아서 중국 전역의 숱한 도시들과 고문서 보관소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던 시대에 가까운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한나라 왕실의 도서관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최대한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애썼던 그의 노력은 사기의 전편에 고루 스며들어 있는데요. 사마천이 직접 발로 뛰어 찾아낸 금성문의 글들이 사기의 여러 곳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했던가를 알려주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일부 중국 학자들이 사마천의 은봉기에 기록된 여러 왕들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논쟁이 벌어진 이후 고고학적 발굴팀이 사마천이 옳았음을 입증한 것이지요. 사마천이 자신이 살았던 시대보다 천년이나 앞선 통치자들에 대하여 그토록 정확하게 기술을 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사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기록뿐만 아니라 위대한 역사가인 동시에 탁월한 문장가였던 사마천의 회한이 담긴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사마천은 사기를 쓰기 이전부터 육경을 비롯한 제자 백과의 책들을 두루 섭렵하고 있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 수도인 장안에 와서 고문을 배웠기 때문이지요. 20세 때부터 황제를 따라 순행하면서 중국 전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고적을 탐방하고 자료를 수집한 경험이 사기 편찬의 귀중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태사령으로 일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3년이 지나자 사마천도 태사령이 되어 무죄를 시종하는 한편 부친의 위업을 계승하기 위해 국가의 장서가 있는 석실 금궤를 드나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하면서 4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기원전 104년에 정식으로 사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필에 열중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마천이 흉노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어떤 장군을 옹호하다가 황제로부터 극도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끝내 거세 형에 처해졌던 것이지요. 황제가 신하들의 불충에 대해서는 몹시도 포악하게 대응하는 폭군임을 뻔히 알면서도 큰 잘못이 없는 장군을 위해 충언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직언을 서슴지 않는 사마천의 강직하고도 대담한 성격이 엿보이는 사건이었죠. 사람들은 그가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고 예상했지만 사마천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버지의 유업이었던 사기 편찬의 대업을 위해 거세 형을 감수하고 환관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사마천의 사기가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흥미로운 이유는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치 않는 인간 심리에 대한 탁월한 통찰에 있습니다. 사마천이 다룬 역사는 크게 나눠보면 온갖 군웅들이 할거하던 춘추전국 시대, 진시황에 의해 중국이 최초로 통일되는 시대,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세워지는 시대, 한나라의 건국부터 한무제의 통치기까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활약했던 인물들이 얼마만큼 치열한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만큼 놀라웠던지는 사기로부터 비롯된 고사성어가 헤아리기도 어려울 만큼 많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기 본기에서 비롯된 고사성어는 진시황 본기에 등장하는 분서갱류와 지록위마를 빼놓을 수 없지요. 항우 본기에 나오는 사면초가는 시와 음악이 곁들여졌다는 점에서 고대 그리스 비극의 한 대목을 떠올릴 만큼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오제 본기에 나오는 고복 격양은 백성들이 태평 세월을 누리는 모습을 묘사한 사자성어이지요. 사기 세가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중에는 월왕
구천세가에 나오는 와신상담과 토사구팽이 유명합니다. 초세가에 나오는 득국오난은 나라를 통치하는 데 따르는 다섯 가지 어려움을 일컫는 말이며, 공자세가에 나오는 상가지구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고국을 떠나 이웃 나라들을 떠돌던 무렵의 공자 스스로의 초라한 모습을 빗댄 말이지요. 같은 편에 나오는 위편 3절은 책이 낡고 따를 때까지 여러 번 읽었던 공자의 독서 습관에서 비롯된 말이며, 진세가에 나오는 할고 봉구는 충신, 계좌추가, 허벅지살을 베어 임금을 섬김 일화에서 유래된 말이지요. 한식은 바로 계좌추를 기리는 데서 비롯된 관습이라고 합니다. 진나라 문공은 옛날에 현명한 군주로서 나라 밖으로 망명하여 19년이나 지내면서 지극히 공공하였으니, 군주의 자리에 오르고서 공신들에게 상을 내리면서 오히려 계좌추를 잊어버리기도 하였으니, 하물며 교만한 군주이겠는가? 따라서 군주가 된 자가 그의 신하를 부리는 것은 정녕 쉽지 않구나. 고사성의 보고는 무엇보다도 사기 열전이 으뜸이지요. 관한 열전에 나오는 관포지교, 개포 난포 열전에 나오는 개포일락, 맹상군 열전에 나오는 계명구도, 소진 열전에 나오는 현량자고, 연파 인상여 열전에 나오는 교주고슬, 완벽귀조, 평원군 우경열전에 나오는 낭중지추와 모수자천, 해운후 열전에 나오는 배수지진과 천려일실, 평진후 주보열전에 나오는 토봉와해, 유림열전에 나오는 곡학아세 등이 20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껏 소개한 고사성어들은 사기라는 거대한 숲에 담겨있는 무수한 이야기들에서 들춰낸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사기에서 유래된 사자성어만 하더라도 무려 600여 개에 이른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두툼한 책을 한권 따로 엮을 정도이지요. 사기에는 사자성어만큼이나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주역급 인물들만 하더라도 대략 200여 명에 이르며, 전체 등장인물은 대략 4,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합니다. 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는 중국과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인물들도 꽤나 많습니다. 황제급 인물로는 진시황, 항우, 유방, 여태후가 대표적이죠. 제후급 인물로는 강태공, 월왕구천, 진섭, 소화, 장량, 진평 등을 꼽을 만합니다. 제후들과 동급으로 볼수 있는 성인급 인물로는 공자, 맹자, 노자, 묵자, 손자, 한비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열전에 실린 인물들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굳이 고르자면 백이, 숙제, 관중, 포숙, 오자서, 소진, 장의, 사공자, 여불위, 굴원, 이사, 회엄후, 한신, 편작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기는 출간되자 말자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마천이 생존할 당시의 황제였던 한 무제와 그의 부친인 경제를 신랄하게 비판한 탓도 있었지요. 그러나 당나라 시대부터 관리 임용 과목으로 채택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당송 8대가로부터 문장 학습의 기본서로 인정받기에 이르지요. 송대의 구양수를 비롯한 숱한 문양가들이 사기 애호가가 되었으며, 중국 근대화의 공헌자인 양계초는 사마천을 역사계의 조물주라고 치켜세웠고, 위대한 문학가인 루시는 역사가의 빼어난 노래요, 운율이 없는 이소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공을 들여 사기 전체를 완역한 김원중 교수는 이 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사기 열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물음에 대해 다양한 해답을 제시한다. 사마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겪는 고충을 거의 모든 인물이 똑같이 겪었음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말해준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대에 맞선 자, 시대를 거스른 자, 그리고 시대를 비껴간 자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역시 적지 않다. 이러한 열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마천은 인간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대립과 갈등, 배반과 충격, 이익과 손실, 물질과 정신, 도덕과 본능, 탐욕과 배품 등 양자택일의 기로에선 인간을 제시하고 그런 갈등 자체가 인간이 사는 모습임을 강조한다. 사기 열전을 생명력 넘치는 사안 역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 본의의 역사를 읽게 만든 작가의 각고의 노력 덕분이다. 사마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인물들을 현재에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큰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류는 사마천으로부터 큰 신세를 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사기 덕분에 역사 서술의 훌륭한 모델을 얻었기 때문이죠. 중국 역대 왕조의 정사인 24사는 모두 사마천을 모범으로 삼았고, 각 왕조는 바로 앞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는 걸 신성한 의무로 삼았습니다. 중국이 기원전 2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공식 역사서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사마천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역시 사마천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지요. 중국과 같은 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의 독자들은 서양 사람들에 비해 사기를 읽는 일이 훨씬 더 쉬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때 고문과 한문을 배운 독자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손자와 한비자, 관중과 포숙, 우왕 함녀와 월왕 구천, 진시황과 여불위, 항우와 유방 등등을 한꺼번에 그것도 위대한 역사가가 남긴 명문장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건 몹시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마천은 모두 70장으로 이루어진 사기 열전의 맨 마지막에 자서전을 한편 끼워 넣었습니다. 사기 전체의 머리말에 해당하는 글이기도 한데, 작품의 구성 체제뿐 아니라 자신의 집안 내력과 학문적 배경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글이지요.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아무래도 사기의 집필 동기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분 저서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태어났는데, 마치 그의 유언을 듣는 기분이 듭니다. 그 대목을 인용하면서 사기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그로부터 7년 뒤에 태사공은 이릉의 화를 입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말했다. 이것이 내 죄인가? 이것이 내 죄인가? 몸이 망가져 쓸모없게 되었구나. 그는 물러나 깊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했다. 대체로 시경과 서경의 뜻이 은미하고 말이 간략한 것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펼쳐 보이려 했기 때문이다. 옛날 서백은 유리에 갇혀 있으므로 주역을 풀이했고, 공자는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춘추를 지었으며, 굴원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 이소를 지었고, 좌구명은 눈이 멀어 구걸을 남겼다. 손자는 다리를 잘림으로써 병법을 논했고, 여불위는 총나라로 좌천되어 세상에 열함을 전했으며, 한비는 진나라에 가서 감옥에 갇힌 중에 세난과 고문 두 편을 남겼다. 시 300편은 대체로 현인과 승인이 발분하여 지은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울분이 맺혀 있는데 그것을 발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서술하여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